안가라 갑니다. 드디어 반가유, 그쵸, 몸살이 깨유. 네, 반가워요. 성준님, 김태현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 몇 분 오셨죠? 네, 채팅이 안 보여서. 아, 지금 시청하신 22분 좋아요 6개, 5개 감사합니다. 와, 지금 키자마자 바로 오셨네요. 드빌 원더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이 못하고 내일 열심히 할게요. 자, 우리 안그라 그 누구도 내 앞에서 강함을 논할 수 없다라고 하네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쵸? 어, 전설열 부럽네요. 아, 네, 반가워요. 신지연님 반갑습니다. 김준선님 반가워요. 아, 빗비인 거 같고, 불비. 불비는 조합재료입니다. 저도 빗비는, 아, 불비는 좀 많이 떠가지고, 불, 뭐였지? 백룡이 만들고, 남은 거는 지금 이제 조합재료로 좀 킵하고 있죠. 강화가 더 급하지만. 네, 암흑경 좋죠. 네. 아,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네, 반가워요. 돌만두님. 아, 물 타이탄 지나고 들어가 3렙 찍었어요. 네,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네, 암흑경 진짜 좋습니다. 사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그라 바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 아직 클던은 안 돌아왔습니다. 제 길. 아, 땅 속성이네요. 마침 좋네요. 우리 안그라가 얼마나 슈퍼 파울한지를 볼 수 있겠네요. 수력이랑 물비는 곧 야가 되겠지만. 어, 죄송합니다. 자, 그럼 바로 구매하죠. 슬라임. 하, 절대적인 전설이라 죄송합니다. 근데 요번에 클랜 코인을 제가 89개를 먹었어요. 네,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길드 내에서 7위였거든요. 그 영상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세히 알지만 나중에 또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갑니다. 하, 드디어 갑니다. 제발 여기서 그냥 드래그 5 붙어주세요. 제발. 물론 저는 기다립니다. 반갑습니다, 쫀님. 네, 안그라 지날 겁니다. 드빌 M 보고 갈 것 같네요. 아, 알겠습니다. 불불땅 타이탄 엄청 좋네요. 자, 갑니다. 어, 빗땡이 좋습니다. 갑니다. 또! 역시 대똥파. 역시 드래그 5가 먼저 간 적이 없어요. 역사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대똥파지네요. 아주 그냥. 아, 죄송합니다. 자, 갑니다. 이제 뭐, 이제 뭐, 긴장할 것도 없죠. 그냥 하면 되죠. 역시 대똥파. 네. 자, 당황하지 마세요. 다이아를 그래서 내가 갖거나, 아휴, 아닙니다. 네. 흔한 일이에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진짜. 이놈의 대똥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자, 블랙키는 아쉽고 하니까, 불벙고를 옮길까, 백룡이를 옮길까, 야는 옮기면 안 되고, 야도 옮기면 안 되고, 야도 옮기면 안 되는데, 물클이 그렇게까지 효과가 없거든요. 2초에 2초 어디다 써요. 예, 어차피 공속 이거 어차피 지속도 20초라 물클 걸 빼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써서 안그라 5-5 달성했습니다. 아, 드디어 달성했네. 아직 극혐이 됐죠. 갓제팟이에요. 네, 대똥팟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아, 오타불불 마루님. 아, 침묵은 자제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스킬 강화도 했고요. 드디어 5-5가 됐죠. 그럼 바로 지나갑니다. 빠세! 안그라 진화! 끼우! 라고 하네요. 발가락 문에 끼어서 발톱 무서지고 삐나고. 아이고, 아쉽네요. 이렇게 해서 전투력 딜이 만 800? 전투력 18,000이야. 와, 미쳤다. 자, 성룡 가야죠. 조금 모자르네요. 네, 그럼 제가 갈아버리면 되죠. 3개. 안그라는 555 해줘야 됨.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갈게요. 안그라 성룡 진화! 끼아오! 땅땅 탕나라당. 와, 데미지가 만천이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데? 전투력 19,000이죠. 네, 여기서 끝낼 수 없죠. 네, 현재 이 룬은 상당히 모두가 탐낼 정도로 좋은 룬인데 적중 룬이죠. 네,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걸 강화를 가보겠습니다. 오, 바로 되네. 깜짝이야. 자, 여기서 이제 고난의 행운 되겠죠. 어, 뭐야 이거. 응? 여기서 또 바로 되면 대박인데. 그럴 리가 없죠. 역시 대똥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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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어, 이런 역사가 없는데 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주면 어, 당황스러운데요. 네. 어, 난 안 뜰 줄 알았는데. 고맙네요. 자, 이제 요거 갑니다. 네, 여기서 이제 돈 다 탕진하겠죠? 네. 저도 놀랬습니다. 아, 채널 777 갈게요. 아, 줄다쥬. 자, 시청하시는, 어, 뭐 강화 됐네. 시청하시는 29분, 좋아요 9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자, 채널 옮길게요. 응? 뭐요? 응? 응? 뭐지? 왜 이러지? 원래 여기서 막 한 300만씩 까지고 그래야 되는데, 뭐지? 응? 응? 만드라고 하니 보고 계세요?
와, 전투력 2만입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 이상하네요. 네. 진짜, 이러면 또 내가 너무 기분이 좋잖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화가 잘 된 적이 없는데, 인생 최초네요. 지렸다. 아, 저, 반지 좀, 네, 갈아입고 올게요. 아, 저, 잠시 반지 좀, 아, 장난입니다. 네. 아, 여기서 이제 망했네요. 뭐요? 왜 이러지? 에이, 설마? 에이? 잠깐만요. 이거 되면 진짜 대박인데? 에이, 안 되겠죠? 예, 역시 대똥팟이죠, 네. 에이. 아, 네, 반가유. 안 되겠네. 반가유. 솔로는 칸님. 네, 역시 안 되죠. 예, 여기서 이제 끝났는데, 전투력이 이미 2만이 넘었네요. 와우. 판타스틱 베이베. 됐죠? 자, 도감에 보시면, 앙그라. 앙그라. 아, 죄송합니다. 앙그라. 네. 이렇게 없고요. 현재 제 통합 랭킹이 89이네요. 콜로세움 이거 점수 올릴 수 있어요. 지금 배치한 게 지금 파티가 있어서. 와, 10이네요, 퀘스트가. 왜 이러지? 야, 10이구나. 왜지? 자, 드래곤 0.04. 응? 아, 아직 갱신이 안 됐네요. 네. 갱신되면 더 올라가겠네. 도감은 0.02. 이렇게 해서 통합 랭킹 89이네요. 반가유, 송건이님, 성준님, 큰새님 반갑습니다. 삐비삐. 아, 저 미국에 있을 때 있었죠. 반가유, 네, 반가워유가 하기 힘드네요. 네, 반가유, 반가워유가 힘든 반가유로 할게요. 이능건강 TV 센스님 반갑습니다. 네, 쪼님 반가시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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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가워요. DJ 흥룡님. 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멈출 수가 없죠. 바로 테스트 갑니다. 언제까지 없겠죠? 언제? 됐어. 당하지 마세요. 네. 제가 7시에 하려 했는데, 네, 병원 가서, 네, 전투 중이시네요.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한테는 부캐가 있거든요. 자, 앙그라가 못한다면 부캐로 하긴 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얘는 지금 이거 돌려야 되겠구나. 앙그라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부캐도 할게 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끊기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빛단익은 어떤 룬을 갖고 올까요? 네, 생명력 퍼센트면 나쁘지 않죠. 자, 와, 앙그라 이뻐. 아, 미친 거 아닙니다. 당하지 마세요. 자, 우리 앙그라가 딥다 이뻐졌죠. 물론 패시브를 5555를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려고 합니다. 와, 진짜 세 보인다. 자, 이렇게 하면 써봐야겠죠? 자, 그럼 바로 갑니다. 누구한테 가죠? 자, 일단은 거목 던전 하나씩 가보죠. 오레벨. 누구를 뺄까? 다니기 꺼지렴. 아, 이렇게 해서 가보겠습니다. 카르나랑 앙그라는 둘 다 다르죠? 앙그라는 지금 클랜 던전에서 1티어죠. 자, 힐러가 하나 있네요. 어떻게 맞으면 아픈지 보여드릴게요. 빠빙! 22만? 원래 딜이, 아니 원래 딜이 12만인가 그랬거든요? 성룡하고 스킬 강하니까 22만이네요? 미쳤네? 자, 만드라고라. 요즘 패치 제대로 안 하는데 맞아봐라! 쩝쩝! 네, 18만. 아, 그렇군요. 카르나가 방대게 좋고, 네. 앙그라는 이제 클던하고 공대기죠. 그러니까 앙그라는, 네. 자, 한번 이제 빡통치기 한번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죽방을, 아주 마사지를 해줄 준비를 하고요. 요이, 똥! 20만. 이게 왜 높은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다니기가 더 세 보이잖아요. 네, 더 세네. 얘는 30초고 쿨타임, 얘는 8초입니다. 8초마다 쓰는 거, 이거. 8초마다. 와, 미쳤다. 딜 지금 확 따라가죠? 얘는 쿨타임 20초인데 얘는 이미 한 번 더 돌았어요. 막타를 친다! 빠세이! 딜 넘겼다. 이래서 앙그라가 좋은 겁니다. 만화가 1이기 때문이죠. 네. 심지어 만화 1. 앙그라 반절만 갖고 싶다. 와. 네. 절대적인 전세를 못했지만 괜찮네요. 전투 통계 보시면 앙그라가 제일 세죠. 심지어 다크닉스 드래곤만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쪼란타 해가지고 60몇만 한번 넣었는데도 패시브가 그렇게 센 다니기보다도, 네, 점수 좀 높네요. 아, 공속포로는요, 클랜 던전 돌아서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클랜 던전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누가 하고 계시네요. 네, 용님 안녕하세요. 네, 언제 끝나시지? 자,
단톡에 말하고 올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거대 용 한번 뚜시뚜시 해보러 가볼까요? 아, 반갑습니다. 반가유 신동수님. 네, 수령 육성 축하드립니다. 왕짱쎄. 안 그래 귀엽죠? 보다 안 그래 입덕합시다. 네, 입덕하려면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좀 안 좋긴 하죠. 이해합니다.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공격이 없으니까 단위기 넣고 이렇게 해서 치명타 확률 증가. 왜냐면 우리 안그라가 치명타가 좀 낮아요. 26%밖에 안 돼요. 하, 부업에서 챙겨야죠 이제. 쿨던에도 바로 가기 좀 애매할 텐데 돈이 없어서. 아, 쿨던이죠. 쿨던이죠. 자, 저장 내 마음속에 저장. 자수정 아닙니다. 자수정 갖고는 이제 종이 안 떴어요. 다 똥이죠. 자수정은 첫 번째 룬에서 육성이 떴는데 그 이후엔 떤 적이 없고 빠세요 하고 있고요. 뭐야 이거 딜. 자, 그럼 우리 단위기도 한번 써봐야죠. 자, 단위기 일로와. 자, 세방. 물론 얘가 더 세 보일 겁니다. 데미지가 72만이고 앙그라는 22만이었잖아요 물론 단위기가 얘가 룬이 더 좋긴 해요. 근데 얘가 왜 세냐, 얘는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계속 써요. 잠깐만, 근데 단위기가 좀 세긴 세구나. 아, 네. 반가유 판다 유튜브님 반갑습니다. 보석 거대형은 웬만하면은 8, 최소한 8? 9단계는 가야 되는데 제가 올린 영상에 공략도 있지만 10단계는 좀 어렵습니다. 예. 저만 해도 지금 애들이 빈사 상태 갈 뻔했죠. 근데 이게 언제 되는 거냐? 아, 용. 네, 전투 중이시네요. 네, 그러면 악몽도 가보죠. 악몽을 한번 신박하게 올 공덱으로 가보겠습니다. 항상 해보고 싶었던 거군요. 이제 가능하겠네요. 자, 올 공덱이니까 네, 단위기 넣고 단위기 넣고 거기다가 앙그라 넣고 수령이 넣고 물비 이 정도면은 올 공덱 되겠죠? 다 죽을 것 같은데. 자, 가보죠. 이게 되려나? 아깝긴 하죠. 시청하시는 32분 저 16개 감사합니다. 반가요 흥룡백룡님 반갑습니다. 와, 왜 이렇게 아파 이걸. 자, 이렇게 하면요, 네, 올 공덱이죠. 아주 녹아버리네요. 개꿀. 반가워요 흥룡백룡님. 성준님 반갑습니다. 자, 빗단이 일단은 여기서 주창러드를 한번 때려주고요. 빠세요. 어제 쿨타임 8주니까 딜이 아쉬워 보이긴 하지만요, 패시브 이런 거 빼서 그렇죠. 빗단이 8400이면 좋습니다. 자, 1인 타겟이죠. 안 좋아 보이지만 클랜 던전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령이가 얼마나 사기인지부터 보여드리고 볼까요? 단위기가 날려나? 이거 스킬 모아서 써야겠다. 자, 이제는 과연 원큐가 될지. 자, 너 한번 쓰고 빠세. 이때 3타겟 되죠? 여기서 못 죽이면 내가 죽는다! 잠깐만 형 잠깐만 좀만 더 때려. 좀만 더. 잡았다. 와, 34초에 잡았네요.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쫄려. 네, 불곤 아닙니다. 불번거는 쫄자게는 좋아요. 암단익 없으면 여전히 굿. 방가유 올 공격으로 깼습니다. 네.